방탄소년단 노래 소개와 뭐 멤버 구성 이거를 적절한 태그 써가지고 하는 거. 자, 해보겠습니다. 자, 딱 보면은 저한테 제목이 딱 세 개가 보여요. 자, BTS도 제목이에요. BTS는 이 문서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는 밑에 있는 이 목록, 얘를 대표하는 제목이고, 얘는 얘를 대표하는 제목이죠. 보통 제목 태그는 H 시리즈를 쓰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괜찮아요. 노래, 멤버. 그런데 여러분 위상이 다르잖아요. BTS는 이 문서 전체의 제목이고 얘는 뭐예요? 한낱 얘를 대표하는 제목인데 이 위상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자, H2, H3. 자, 이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H1으로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규칙은. 근데 여러분 얘랑 얘랑 위상이 같지 않잖아요. BTS는 정말 이 문서 전체 대표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달리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HO, HO. 요것도 틀리다고 볼순 없어요. 네, 꼭 이걸 1차이 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얘가 커야 되고 얘가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틀린 겁니다. 자, 얘가 H2고 얘가 H3라는 건 뭐예요? 이 노래와 멤버는 이 문서를 두개 하는 두 개의 축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두 개의 위상은 같은데 얘를 일부러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목록이라고 하는데 목록이 몇개 있다? 목록은 두개 있는 겁니다. 목록 아이템은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를 이제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이걸 묶어서 리스트라고 하죠. 자, 리스트를 묶는 거는 UL과 LI가 있는데 저는 UL을 쓰고 있습니다. UL, LI 곱하기 3. 이게 뭐겠어요? UL의 자식으로 자식 선택자죠? LI가 몇개 생긴다? 세 개가 생긴다. 네. 봄날 닮고, fake love 닮고, DNA 닮고. 자, 그런데 이 UL의 뜻은 뭐냐면은 unordered list, 즉 뭐다? 순서 없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은 뭐 그런 게 있죠. 뭐가 먼저 나왔냐? 뭐 그런 거뭐 UL로 사실 해도 상관없는데, 네, 이게 만약에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OL로 바꿔주면은, 네, 앞에 나오는 요 1, 2, 3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라우저가 얘를 뭐다? 아, 이게 순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는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저랑 같은 팀에 일하는 다른 팀뭐 직원이 있다 해볼게요. 그 사람들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해요? 아, 이 순서가 나름 의미가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 UL이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놔도 별로 상관없겠네? UL이면 어때요? 그냥 뭐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OL이면 뭐다? 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OL은 아, 이게 의미가 있는 순서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멤버들 간에는 딱히 뭐 순서라던가 우열이 없겠죠? 뭐 1번 멤버, 2번 멤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그럼 내가 H1이나 H2, OL, LI 이런 거 모르면 내가 H템을 못 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문서를 짜는 데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적당한 태그가 여러분한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몰랐으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거는? 모르면 DIV 쓰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DIV.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에요. 정말, 네, 일명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가 딱 맞는 태그를 딱 발견했다. 그럼 그거 쓰세요. 근데 모르겠다. 여기다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DIV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건 규칙이에요. OL의 자식으로는 무조건 LI밖에 못 들어가고, UL의 자식으로도 LI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 틀린 거예요. 이 규칙은 지켜야 돼요. UL의 자식으로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UL의 자식은 무조건 LI, OL의 자식도 무조건 LI. 요건밖에 불가능합니다. 네. 됐습니다.